어제 난 12시쯤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KTX 열차의 객차 일부가 선로를 이탈해 승객 7명이 다쳤습니다. 현재 복구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오늘 새벽 첫 열차는 정상적으로 출발했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선로 위에 멈춰선 열차에서 승객들이 짐을 들고 급히 빠져나옵니다. 객실 내부 유리창들은 구멍이 뚫리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제 낮 12시쯤 서울역을 출발해 부산역으로 가던 KTX 산천 제23열차가 영동터널을 통과하던 중 터널 내부 물체와 부딪혔습니다. 유리창 사이로 스파크가 튀겼고 오른쪽에 있는 유리창들은 일제히 깨졌거든요. 손님들은 다 소리 지르면서 바닥에 이제 들어눕거나 아니 웅크리거나 아니면 이제 소리를 다 질렀고. 선반 위에 있던 물건들이 떨어지고 유리창이 깨지면서 승객 7명이 다쳤고 부상자 중 한 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승객 300명가량은 사고 후 1시간 20분쯤 지나 대체 열차를 타고 부산 방향으로 출발했습니다. 사고 여파로 KTX 열차 107편이 최대 3시간가량 지연 운행됐고 9편은 아예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코레일은 탈선한 객차의 바퀴를 교체하고 기중기를 투입해 객차를 선로에 다시 올리는 방식으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엔 진주행 첫 열차가 서울역에서 정상 출발했는데 복구 작업이 길어지면서 부산 방면 하행 차량들은 대전 동대구 구간 일반 선로로 우회해 운행했습니다. 코레일 측은 하행 열차들은 약 1시간 정도 지연이 예상된다며 복구는 오전 7시 반이 넘어야 완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열차를 충격한 터널 내부 물체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SBS 김영래입니다.